반갑습니다. 프로듀스 재팬 101 아시나요? 프로듀스 일본 버전, 프로듀스 중국 버전도 모자라서 이제 일본까지도 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판권이 팔렸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난리지만. 근데 이 프로듀스 일본 버전에서도 우리나라 연습생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? 정영우님과 그리고 김윤동님입니다.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3차순위 발표식 때 9등, 5등 했을 정도로 상위권 친구들이에요. 근데 오늘 중으로 다 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. 왜 하차를 했냐? 이제 자기 연습생들, 자기 픽들 올리려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 몇몇 무개념 팬들이 깎아내립니다. 내 픽이 10이다. 그러면 9등 얘를 깎아내려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한국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너희 군대 가야지 않냐면서 SNS로 막 비방하고 악플 달기 시작합니다. 그냥 순전히 그 이유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예요. 뭐 군대도 한국이니까 가야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다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까고 무차별한 인신공격을 합니다.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주가 생방 파이널인데 갑자기 자진 하차한 거예요. 그러니까 팬들 난리죠. 지금 자진 하차냐 아니면 강제 하차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워요. 이게 저희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. 상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생방 전에 바로 저 직전에 다 하차할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말이 돼요? 저희도 프로듀스 시리즈가 지금 네 번이나 했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.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, 진짜.